와. 부부의 부부예요. 부부의 부부라. 우리 부부 부부의 호흡이 이런 거다. 야 보여주네요. 특히나 그렇죠. 무대가 끝나자마자 우리 호시 씨가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정말 기립박수를 보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호흡마저 맞췄을까요? 그런 걸 느끼면서 또 여기서 티격태격 하시는 모습 보다가 무대에서 이렇게 너무 합이 맞는 모습 보니까 아 정말 서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되게 느껴요. 부부예요. 부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이거 모든 부부는 당연히 되게 사랑해요. 아.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소름 돋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소름 돋는데 안 만나서 어떻게 할 뻔했어 저 부부? 천생연분인 거야 진짜. 그럼요. 맞아요. 김영준 씨 어떠셨습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한 편의 대화사극을 네. 딱 함축해서 그쵸. 한 무대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고 허준에 실렸던 음악이잖아요. 네, 드라마 허준에. 저도 모르게 계속 진맥을 잡고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진맥 허를 잡게 되는 한 120-130까지 올라가요? 네. 자, 어김없이 돌아가죠. 호시 출동! 네! 호랑이의 신흥으로 호시의 승부책 타임입니다. 이번 대결 저의 선택은 김소연, 손준호 부부님. 아, 부부가. 현실적이. 네. 그리고 또 역시 부부의 호흡은 잃을 수가 없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그 호흡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네네. 임창정 씨 질권으로 맞췄어. 걸렸다. 잘 걸렸어. 맞췄다고요? 틀림없이 정말 성견지명이 세븐틴 최고.